미국 음대에서 배우는 음악 이론 기초편입니다. 오늘은 Common Practice 1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이거는 이론이라기보다는 히스토리 쪽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Common Practice 1화라고 하는 거는 그 역사적인 뭐라고 하죠? 그 시기를 얘기를 해요. 이게 정확한 시기는 없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배우는 음악 이론이 다 Common Practice 1화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거 저희가 안 배워요. 중세 시대 거 음악 안 배워요. 그게 이론이 완전히 달라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론들이 중세, 아니, 그, 버록 시대.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를 갖다가 버록이라고 하거든요. 버록 시대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버록 시대, 중기에서 후기까지. 그러니까 버록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버록 시대가 보통 1600에서 1750으로 보거든요. 이게 학자마다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1580부터 봐요. 1580부터 1750년도까지 보는데, 이제 많은 학교에서 많은 학자들이 1600년부터 1750년까지를 버록 1호로 봅니다. 바로크 피리어드, 그러니까 바로크 시대라고 보는데, 1600년대 중반, 그러니까 1600년대 초반만 해도, 그 바로크 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르네상스 시대의 그런 음악이 아직까지 많이 많이 프랙티스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하가 영어로는 바크라고 하는데 바크가 언제 태어나냐면은 1685년생이에요. 1685년도에 바크가 태어나서 1750년이 바크가 죽은 해입니다. 그러니까 바크가 죽고 나서 죽은 해를 갖다가 이제 버록 시대 끝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커먼 프랙티스라는 언제부터 보냐면은 보통 그 버록 시대의 중기나 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00 1650년 그때서부터 맨 처음에 이제 그때가 바록이죠. 바록 있고요. 바록 시대 있고 그다음에 클래식 시대가 있죠. 그 클래식 시대는 뭐죠? 그게 고전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로맨틱 피리어드 하면은 로맨틱은 낭만 시대 그다음에 임프레셔니즘까지. 임프레셔니즘 하면은 이게 인상파거든요. 그러니까 1900년대까지를 봐요. 1900년도까지를 봐요. 그러니까 1900년대면 벌써 20세기잖아요. 20세기는 그 커먼 프랙티스 1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커먼 프랙티스 1화의 뮤직을 배웠다. 그런 거는 우리가 전통 화성을 쓰는 시기를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뭐 메이저 마이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전통 화성이 쓰이는 시기를 갖다가 커먼 프랙티스 1화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그 커먼 프랙티스 1화는 1650년 정도부터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1900년까지. 이 말을 알아두시는 게 편한 게, 나중에 이제 페이퍼로 쓰시거나, 미국은 레포트를 안 그러고 페이퍼라고 그러거든요. 페이퍼로 쓰시거나 논문 같은 거, 디서테이션 아니면 디시스를 쓰실 때, 이런 말을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커먼 프랙티스 일화에 쓰이지 않았던 거다.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쓰실 수 있으니까 요 용어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Common Practice 1화에 대해서 봤고요. 나중에 좀 시기에 대해서 음악 역사적으로 시기에 대해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